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JHS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를 만나볼 거고요.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아티피셜 블론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디슨 커닝햄은 두 번째 정규 앨범 후유와 나우를 녹음할 때 보다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JHS의 모듈레이션 페달을 요청했습니다. 메이스는 JHS의 엠퍼러, 비브라토와 유니콘, 유니바이브를 전달받아 녹음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운드는 그녀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되었습니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메디슨과 JHS는 몇 년이 지난 후 라이브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을 제작하게 됩니다. 메디슨은 이렇게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페달로 1년 동안 투어를 했고요. JHS는 드디어 그녀의 시그니처 페달을 출시하게 됩니다. 아티피셜 블론드는 3D 피치 비브라토 사운드를 연출하며 풋스위치를 사용해 두 개의 스피드, 뎁스 프리셋 사운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티피셜 블론드 페달은 JHS가 만든 모든 시그니처 페달 중 가장 특별한 페달이며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메디슨 커닝햄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JHS가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페달 참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이제는 오래됐네요. 이제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펙터가 예쁘다? 라는 걸 사실 처음 보여준 거는 JHS입니다. 그 익숙해져서 그런 거고 요즘은 실제로 이제 이펙터들이 워낙 디자인이 그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 그쵸. 그러니까 이쁘다란 기준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네, 레트로한 풍을 뭐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예전에 고전적인 앰프 디자인을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모던하게 이제 스테인 이제 그 철제 구조적인 느낌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막 굉장히 녹이 쓸고 막 뭐 맞아요. 브랜드별로 되게 많잖아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아니면은 사실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월러스 오디오처럼 좀 다크한 이런 심볼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건 제 취향이 아닐 뿐인 거지 또 해외에서 맞습니다. 봤을 때는 누군가가 봤을 땐 좋아할 수 있는 또 디자인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구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냥 뭐 이펙터가 이쁘다라는 생각을 딱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이펙터는 원래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냥 이 정도였는데 JHS가 어쩌면은 그 당시 때는 뭐야 장난감이야 뭐 이렇게 가벼워 라는 밝기도 아까워 네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의 시그니처가 됐고 그런 이 형태를 많이 모방해서 다른 회사들도 많이 발전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아름다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EQ 이펙트의 이퀄라이저 값을 조절합니다. 스피드 비브라토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비브라토의 깊이를 제어합니다. 프리셋 오른쪽 스위치를 사용하여 프리셋 A, 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채널을 A로 해서 네. 사운드를 한번 충분히 들어보고 오가면서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 12시인 상태로 저번 시간에는 또 졸린 사운드. 그렇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이처럼 있는 사운드. 결이 다르네요. 그렇죠. 결이 많이 달라요. 다음은 뎁스를 좀 깊게 화면까지 이렇게 안 맞아요. 하시는 것 같죠?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자셨죠?
드라이브 페달까지.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뎁스는 다시 12시로 스피드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네. 조금만 덜. 좋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좀 변화를 했을 때 확확 네.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뎁스는 그대로도 스피드 변화를 한번 제가 채널을 오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선입견일 수는 있어요.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네. 근데 사실 저는 아까 그 리뷰 진행되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한 번씩 조금씩 들어봅니다. 근데 들을 때 굉장히 여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성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 네. 모델인 거죠. 그 이제 그래서 되게 제가 그 아마 대만 밴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한번 검색해 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운드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뮤직비디오와 그 음악이 떠오르는 사운드거든요. 그리고 요즘 되게 좀 좋아하는 네.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이기도 한데 제가 그 한창 그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레트로 음악이죠. 그 옛날 스타일 되게 그 말랑말랑한 음악들 있잖아요. 제가 평소 때 그런 음악 즐겨 듣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나 이렇게 그냥 귀가 좀 편안한 음악이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암 음악을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 내가 리암을 잊고 살았구나 해서 다시 꺼내 듣고 가장 최근에 앨범 이렇게 가까운 것도 이제 들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는 그 음악을 듣고 그 뮤지션들을 좀 팔로우하면서 뮤직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이런 사운드들도 있는 음악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이펙터 색깔도 그렇지만 정말 이 파스텔톤 그리고 영상미 안에서 그 느껴지는 그 살짝 빛이 바랜 듯한 그런 영상미가 느껴지는 음악 그 이런 것들 안에 이 페달이 녹아 있다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기타도 예를 들면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거 말고 뭐 깁슨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P90 픽업이 네? 박힌 335 계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레스폴 주니어 네? 아니면은 뭐 스튜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류가 떠오르고 이제 팬더에서 본다면은 뭐 머스탱 아니면 혹은 재즈마스터 이런 기타를 가지고 되게 그 멜로우한 음악 텔레캐스터까지도 뭐 좀 안으로 네. 넣는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뭔가 이미 장비부터 떠올라요. 그리고 리버브도 굉장히 그 뭐 에코 스페이스 에코 같은 거
뭐 오버드라이브는 뭐 그냥 저는 이번에 시계즈 몰래 좀 시계즈도 참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더 풀게인이 뭐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어느 정도의 이쁨을 추구하는 그런 페달들끼리 조합을 해서 그런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분의 음악은 제가 모릅니다만 지금 역시나 이두 번째 또 바이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요즘 음악과 진짜 맞아요. 맞닿아 맞습니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페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 JHS의 모든 페달들이 그렇지만 이 아티피셜 블론드의 가장 큰 장점은 따뜻합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듣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멋있는 아름다운 사운드에 연출되는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은총 씨 먼저 이 아티피셜 블론드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저는 한유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피존 냄새. 그 왜,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나이가 이제 부록에 이제 네. 다, 형님은 이미 부록을 넘으셨고, 저기 세기를 박으셔야 되나요? 저도 이제 곧 부록인데, 네. 저희가 설렐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죠. 그 10대, 20대 때 되게, 이성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설레었던 그런 좋은 향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페달 있으면 이제 그런 음악을 만들 것 같고 그래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젊은 뮤지션들이 요 이펙터 가지고 그런 이쁜 음악 많이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좀 결이 비슷한 듯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한주평은 치유의 사운드. 지유의 뭔가 사운드. 듣고 있으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제가 집에 가서 꼭 메디슨 커닝햄 님의 음악을 한번 알고 보니까 들어보도록. 되게 극단적인 음악이시구나. 와! 퍼즐랑 같이 물려서 막 이러신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네.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네.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8.0, 8.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에게 언제나 만족감을 선사하는 JHS의 새로운 신작 아티피셜 블론드를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에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에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